야, 너 자세히 얘기 좀 해봐.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응?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길에서 뛰시더니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그 이상하네. 그동안 경기는 안 했는데 이 뭔 소리야? 아니, 회사는 어떻게 알고 가셨대?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글쎄요. 어휴, 어휴, 내가 억장이 무너져. 집 근처에서 옥수수나 쪄서 팔았으면은 애비가 왜 이 고생을 해? 어머니, 이제 지난 얘기는 그만하세요. 애비 사람 구실 못하는 게 원통해서 그런다. 내가 원통해서. 뭔 자리야? 자네지? 자네가 장인한테 기남이 회사 어딘지 알려줬지? 그게 말씀입니다. 정신이 있어 없어? 어? 그냥 말로 한 게 아니고요. 약도를 꼼꼼하게 그려드렸걸랑요. 얼마 받았어? 장인한테 얼마 받았어? 아니, 뭐 꼭 돈을 받았다기보단요. 얼마야? 천 원 주시길래. 어이구! 극장 안 나가봐도 돼? 이제 열도 많이 내리셨고 그 걱정 말고 나가서 일 봐. 엄마 많이 힘들죠? 할머니 속상하셔서 그런 거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뭐. 엄마 잘못 없어요. 우리 형제들 다 잘 키우려고 그러신 건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업무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 딱 지금이 물 한 병 바닥날 시간이다. 고맙다. 너 부모님 은혜란 노래 알지? 불러봐. 우리 아버지 환갑 지난 지 오래시다. 내가 아침부터 고민인데 말이야. 널 신고할까 말까? 내가 범죄자냐? 가출소년이잖아. 야, 적어도 부모님한테 생존 여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세상 자식들이 다 너 같으면 무서워서 어디에 낳겠냐?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관심껏. 친구 말 들어라. 집에 전화해. 어? 아, 나 지가 내 아버지야, 뭐야? 그만 들어가. 조금만 더 있어. 이모님도 오셨다면서. 나 지금 불안한 거 알아? 왜?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응? 진혁 씨.
받으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 걸어서 말을 해요. 누구예요? 아, 그냥 끊었어. 끝나도요, 내가 받을게. 우리 숨겨놓은 남자라도 있어? 여보세요? 너 준호니? 아, 왜 말을 안 해요? 너 준호 맞지? 엄마! 아이고, 이 자식아! 너 거기 어디야? 어? 당장 들어오지 못해? 어디야? 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네가 잘 있으면 뭐해? 내가 잘못 있는데. 너 거기 아무튼 어디야? 야, 준호야, 아버지가 너 저기 용서 하셨어. 너 이놈의 자식! 대호각성하고 개과천선하기 전에는 준호야, 당신은 전화 온 걸 이렇게 끊으면 어떡해요? 내가 언제 용서했어? 용서 안 하면 평생 거리 귀신 만들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지가 죄짓고 쫓겨났지. 박란주! 엄마야! 엄마가 아니라 이모다, 이모. 아니, 누구길래 그렇게 목을 빼고 보는 거니? 애인이구나. 맞지? 쇼핑하셨어요? 어머머. 뭐가 이렇게 번쩍거리니? 어머, 이거 페리더트다. 언니, 난주가 남자 하나는 잘 잡았나 보다. 어, 색깔하며, 커팅하며. 값 좀 나가겠는데? 어른이들 산단 소리가. 아, 여기에 애어른이 어디 있어? 여자끼리 대화지. 보면 볼수록 이뻐요, 이모. 어, 근데 이거 알이 좀 작다. 이모 뉴욕에서 제임스한테 받은 반지는 말이야. 어, 블루 사파이어 알지? 왕방울 반해서 밤에도 번쩍번쩍했어. 내가 손가락 이러고 다녔잖아. 어, 아마 한 3캐럿쯤 됐을걸? 아, 그 좋은 건 어찌하고 빈 손가락이야? 사랑이 떠났으면 정표도 가는 거요. 그거 맡기고 카지노 가서 원 없이 당겼잖아. 뭐 카지노? 전 이것도 너무